파트 1에서 소개했던 도일링 지그입니다. 목재와 목재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결합할 때 구멍을 뚫어주는 기구입니다. 목다불을 넣고 본딩을 합니다. 뒤축 지지대도 본드가 굳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지대의 넓이를 동일하게 맞추고 다시 본딩합니다. 본체를 부드럽게 샌딩합니다. 굴곡이 있어서 샌딩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목받침 부분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목공용 본드를 듬뿍 바르고 굳을 때까지 눌러둡니다. 테두리 몰딩을 형틀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자릅니다. 본체를 놓고 몰딩이 결합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밴드솔을 이용해서 몰딩을 재단합니다. 밴드솔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공 작업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기계 중 하나입니다. 물론 톱날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만들어진 테두리 몰딩을 벨트 샌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샌딩합니다. 본체가 결합될 홈을 만듭니다.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뒷면 바닥 받침대에 결합할 곳을 절단합니다. 본체와 바닥 받침대가 체결될 홈을 만듭니다. 접착 시에 틈이 조금씩 벌어진 곳이 있어서 본드와 톱밥을 섞어서 마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한옥을 지을 때 초석 위에 기둥을 올릴 때 쓰던 그랭이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층이 다른 물체를 복사를 해서 넣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불국사의 석축기단에도 사용되었던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려진 그대로 밴드솔을 이용해서 재단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드를 바르고 결합합니다. 틈이 거의 없는 게 보이시죠? 이번엔 머리 받침대 부분 제작입니다. 겹쳐두었던 목재를 밴드솔을 이용해서 자르고 부착될 부분에 홈을 만듭니다. 트리머를 이용해서 본체 두께에 맞춰 조금씩 파내려갑니다.
너무 한꺼번에 파내려가면 트리머에도 무리가 가고 작업도 위험하니까 5mm 정도씩 작업합니다. 테두리 몰딩과 만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곡자를 이용해서 머리 받침대의 모양을 만듭니다. 이제 모양이 거의 잡혀가고 있네요. 트리머와 전기 샌들을 이용해서 마감을 합니다. 결합 부분에 본드를 바른 후에 나사를 이용해서 테두리 몰딩과 체결합니다. 뒤축 지지대 고정대를 만듭니다. 의자 부분에 카푸치노 색상의 수성 바니쉬를 바르고 마른 후에 투명 수성 바니쉬로 마감합니다. 완성이 되었네요. 사실 실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 상상은 그대로 완성이 되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때나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작업이긴 하지만요. 다음 작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인 독서실 제작입니다. 제작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족화라서 이왕이면 이쁘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을 테니 많이 기대하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